무슨 계획을 하든 난 첫째는 아이하고 의논을 좀 하자. 사실은 이 정보라든가 이런 것은 아이들의 세계는 아이들이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. 가령 뭐 어디 캠핑을 간다든가. 그럼 아이들은 어디 가면 캠핑이 좋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. 부모들은 자기 하는 일이 바쁘니까 아이들 세계를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뭐를 하고 싶으냐 하는 것은 일단 아이하고 의논을 하고, 또 그렇다고 아이가 갖고 있는 정보가 교육상으로나 모든 면에서 좋지는 않습니다. 또 애들은 무슨 재미있고 막 그런 데만 갈라 그러죠.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참으로 많은 기회를 줘야 됩니다. 왜? 그게 바로 적성의 발견입니다. 저는 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무슨 분야에 가장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느냐, 이걸 찾아서 개발해서 그거를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, 그것은 가정 교육도 그렇고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. 교육인 이상은 그렇습니다.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하고 많은 운동하고 가급적이면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. 야구장에도 가보고, 또 그러냐면 어떨 때는 이제 법원에도 한번 가서 그 형사 피의자들이 예를 먹고 있는 것도 한번 봐야 되고, 예를 들면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시켜줘야 되겠다.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어느 분야인가 눈이 바짝 띈 데가 있습니다. 그런 데가 자기의 적성이 있는 데입니다. 그렇게 거기는 자기는 일단 해보니까 관심이 있고, 해보니까 재밌고, 또 남들보다 잘할 수 있고, 짧은 시간에도. 거기에 바로 그 아이의 장점이 있고, 적성이 거기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라도 아빠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참으로 많은 일을 이제 함께 해야 되는데, 되게 이 아빠들이 요즘 보면요, 너무 또이뭐 직장 일이면 너무 바쁘고, 그동안에 막 수험 공부에 쫓겼죠. 그리고 직장 있으면 쫓겨죠. 그러니까 그런 캠핑을 하는데 텐트를 못 치는 아빠가 있습니다. 그래요. 정말 많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하고 캠핑을 하고 나가면은 아빠 교육을 따로 시킵니다. 애 몰래. 애는 저 선생님하고 저 산에 올라가라 그러고, 그동안에 아빠 교육을 시킵니다. 캠핑을 어떻게 하고, 밥도 못 짓는 아빠가 있습니다. 그럼 뭐할줄 아나? 라면을 끓일 줄 안대. 그런 것도 아빠가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아주 진하게 했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하고, 뭐 밥도 함께 지어 먹고, 그래 좀 썰면 또 어떻습니까? 그래서 저는 이 유치원에 캠핑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빠와 함께하는 캠핑이다. 반드시 아빠가 같이 가야 돼. 예. 근데 이 아빠들은요, 대단히 곤혹스러워합니다. 당장 아이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, 이것부터, 나그 질문부터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. 그러니까 아이하고는 가급적이면 이 아빠가 좀더이 아빠는요, 남자 아이들에게든 여자 아이들에게든 이 아빠의 존재라는 것은 절대적입니다. 아이들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위해서는 참 중요한 게 저는 아빠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